제가 뭐 하고 있냐고요? 한발 서기로 제 수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스포츠학 저널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요. 한 발로 10초 서기를 해보면 10년 후에 사망 위험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브라질에서 2009년에서 2020년 사이 5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모집을 해서 일명 플라밍고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했는데, 플라밍고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을 이렇게 다른 다리 종아리 뒤쪽에 붙이는 한 발로 서기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한 발로 서는 동안 그냥 팔은 옆구리에 이렇게 붙이고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참가자들은 한세번 정도 할수 있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려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1,702명의 측정치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10초 이상을 견뎌낸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은 4.6%였고, 한발 동안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7년 이내 사망 위험이 무려 17.5%가 나왔다고 해요. 이것을 다시 나이나 체중, 성별, 뭐 다른 건강 위험 지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계를 돌렸더니, 이한 발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10년 후 사망 위험이 거의 두 배, 8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성을 살펴봤을 때 훨씬 비만하고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도 3배 이상 많았다고 하고요. 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50대 초반에는 이 실패 비율이 100명 중 5명밖에 안 됐는데요. 한 70대가 되면 무려 54%의 사람들이 이한 발로 서기를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한 발로 서기는 오래전부터 신체 균형 능력,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 자, 한 발로 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한 발로 서려면 눈으로 똑바로 보고요. 그리고 전정신경계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 그리고 팔다리 피부와 근육에 있는 고유관과 기관으로 본인의 위치를 감지를 하고, 뇌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 정보를 근골격계와 안구 운동계로 전달이 돼서요. 이 자세 유지에 필요한 동작, 안구 운동이 반사적으로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나 관절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다리 힘 자체가 없을 때, 또 당뇨 때문에 발바닥에 감각이 잘안 느껴질 때 이렇게 한발 서기가 사실은 힘들죠. 당연히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고 심장 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힘이 약해서 한 발로 설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설수 있는 능력은 신체 균형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다리 힘, 감각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요. 예전부터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유추하는 검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 근육이나 혈관, 두뇌가 모두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한발 서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시력이나 청력, 뇌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게 하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온몸의 근육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체 근력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균형 잡기,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막상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죠.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서고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쿼트를 하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스쿼트를 잘못하다가는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씩 훈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은요, 이렇게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한 30회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은 힘을 내는 근육인데요. 이것 때문에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반드시 열심히 단련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인공관절을 받은 경우에도 전후에 이 근육 운동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의자에 걸터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을 해주면 좋고요. 이제 다리 사이에 책을 끼워 놓고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요. 이렇게 심장을 떠난 혈액이 동맥과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때 하지에서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근육이 약하면 기립성 저혈압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발꿈치 들기 운동을 통해서 간단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균형 감각 기르기인데요. 우리 신체 부위 위치가 자세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는 게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눈을 감고도 자세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유 감각 때문입니다. 낙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고유 감각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로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발로 이렇게 뭐 발을 돌린다던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척추랑 자세 교정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운동을 시작하고 마칠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근골격계 통증,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 같이 운동해서 10년은 더 오래 살기로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